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광주시 전역에 PM10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전에는 목포와 나주, 영광과 장성 등 전남 서부권 12개 시군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연구원은 이번 미세먼지가 중국 북동부와 몽골 남부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무안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무안 군민 대책위원회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사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무안 군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광주 전남 예비 후보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남대에 게시된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대에 게시한 홍콩 시위 관련 현수막 두 점이 훼손됐다며 가칭 벽보를 지키는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벽보를 지키는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남대 인문대 근처에 걸어놓은 홍콩 시위 지지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져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수능시험 가채점 결과 지난해 불수능보다는 쉬웠지만 여전히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진학부장협의회가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어와 수학 가형 1등급 컷은 92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고 수학 나형은 84점으로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영어는 1등급 비율인 90점 이상이 응시자의 6-7%로 예측됐고 한국사는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19일과 12월 11일 교육정보원에서 수능 채점 결과 분석과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보거를 함께 먹은 주민들이 중독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나주시 남평읍 광일리의 한 마을에서 67살 이모 씨 등 주민 7명이 구토와 어지럼증 등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진도에서 산 보거를 함께 먹었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보거 독에 중독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등의 혐의로 39살 양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 씨는 어젯밤 10시 40분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거리에서 37살 김모 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양 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겠다는 김 씨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고 수술을 받은 김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대 교수가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전 교수 54살 A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초 서울 학술대회를 마친 뒤 가진 식사자리에서 여제자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6월 교수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신협 사회공헌재단이 광주 전남 신협 두손모아 봉사단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 김치타운에서 진행된 김치 나누기 행사에는 신협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1억 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버무려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신협 임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김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 등에 배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념식 행사는 광주 지역의 사립학교 교원 공개 채용에서 평균 경쟁률이 35대 1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16개 사립학교 법인이 18개 과목에서 67명의 교원을 뽑는데 2,359명이 지원해 평균 3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